25년 전에 건설된 고흥만 방조제가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를 인정하면 어민들은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위 농협별로 햅쌀 수매가 한창이지만 수매 가격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농민과 자치단체가 쌀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내는 세금은 엄청난데 비해 정작 여수시에 내는 세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최근 치러진 대학 수능 시험의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낮아지고 영어 등 일부 과목 성적이 상위권 변별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